목차 IC. 그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그거는? 돈만 주면 되는 거야? 그 요즘에는 왜 또 레고 이런 거 안 사달라고 하냐 너? 레고 이제 관심이 없냐 이제? 너무 비싸? 뭐 그래? 그래 아빠가 사줄 테니까 중고장터 이런데 당근 같은 거 보고 당근 깔아놓으면 되잖아 테이가 거기다 보고 있으면 한 번씩 봐 그냥 막 사지 말고 좋은 거 네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지? 아빠가 안 사주는 게 아니잖아 그지?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? 그렇지. 오늘은 아들. 알았다. 응? 끊을게. 먼저 끊어. 있는 것들만 살려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사실 그래서. 하나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 주제가 들어있는 그런 채널들이 잘 안 돼요.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뭘 먹었다고 먹방을 찍고 내가 오늘 어디 갔다고 해서 브이로그를 찍고 이렇게 하면 영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요. 그 주제에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내용 혹은 아주 재밌을 만한 내용 관심 있을 만한 내용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게 구독자가 가장 빠르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시면서 내 유튜브 채널은 이런 이유 때문에 봐야 한다 라는 게 정해졌다면 혹은 고민이 되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 수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제가 옛날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구독자 4만 명이 채널을 한번 날린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작하실 때 반드시 봐야 하는 유튜브 수익화에 대한 내용을 모두의 믿음에는 아 이유가 있네. 제주 삼가슴은요 밤이 깊어도 불 아직도 여기가 어딘지 일일이 주소를 찾아서 알려주고 계신가요? 어? 여기가 어디지?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